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 그 당시 최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뭘까?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믿음 가졌고 이렇게 칭찬받았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는 내가 안 믿으면 복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 이 하나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믿음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죄가 뭐냐? 불신앙이거든요. 먹지 말라. 먹었어요. 네, 불순종. 쫓겨났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땐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에서 죄가 십자가 피로 해결돼 갖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이제 하는 믿음이란 것으로 이제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절대 만날 수도 안 해. 이제 만나 주지를 안 해버려. 만나야 뭘 되지요? 못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뭘로냐? 말씀을 주시고 그걸 딱 붙잡으면 이제 연결돼 버리는데. 마치 전선 같으면 전선줄에 전류가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선줄이 두께가 믿음이면 전류는 성령이에요. 잘 아셔야 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돼? 어떻게 아브라함 백부장 믿은 거야? 지금 문제 많아.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도 해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다 하나. 근데 그 어떻게 그 연결 고리를 찾아야지. 우리가 문제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 그 원인을 연결을 안 하고 어떻게란 말이야.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시고, 근데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 능력이 나한테 와야지. 발전의 전류는 엄청 생산하는데 전선중이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 어떻게냐고. 어떻게 해서 지금 계속 믿음 갖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계속 믿음 얘기만 하고 있어. 계속 지금. 그럼 뭐냐고 지금. 야, 하나님의 전능한 거 믿어요. 해, 달 만든 거 믿죠. 근데 이 문제 해결할 것은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문제 들어주고 해결할 것은 전능을 믿는데 내 문제 해결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 이거야. 이게 이제 고민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연결을 좀 시켜버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져가고 전류 흐르게 만들까? 이건데 여기서 참 이 사건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백부장인이 하인이 중풍 죽게 생겼어요. 그때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고쳐주리라. 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절대 분리 안 됩니다. 일단 간구했어요.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는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고쳐주리라는 응답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뭉뭉 뜨는 거죠.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을 시켜고 봐야 되는데 뭘 고쳐주리라. 이제 기도와 응답은 이제 이것만 설명해도 한참 가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게. 누가 18장 기도 불의한 재판관의 그 과부가 막 밤낮 부르짖은 대가 원할 부르짖지 않게 했느냐. 이제 그 얘기 그때 내가 올 때 지금 이 시대에 믿음 보겠느냐. 믿음이 식어진다. 나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이 식어지고요. 그래서 기도 좀 불을 일으켜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다 식어진다. 식어진지도 몰라 지금. 어디다 기준을 맞출 줄 몰라 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발방 동동 그러면 복사 맨날 얘기하다 또 천국가정 나오네 또 그러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막 나는 이건데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이 믿음과 기도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응답 저 믿어지는데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주차장에 파면 다이아몬드 천억이 나온다. 파요. 내가 안 믿어지고 없으니까 안 파. 내가 믿어지면 행동 안 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백부장이
광고했으냐 응답이 왔으냐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고쳐주리라 응답 받았으면 이제 우리 집에 오신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너무 감당 그냥 억세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된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내 100명 부하는 내가 하라가 들어오고 나도 천부장 지지해서 나도 움직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니까 여기서 주님 가장 높으신 분이 명령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안수할 거고 집에 외롭대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역이사 원어적으로 보면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이러면 그래 주님이 황홀하시고 주님이 웃었단 말을 한 군데 성경 근데 너무 좋아갖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기역이사 이사야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하도 믿음 없으니 이 백부장 이방인인데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막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중요해. 그들은 다 들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 꼭 복을 주려는데 꼭 믿느냐고 물어봐요. 아 그냥 주세요. 아니 믿느냐고 물어보고 말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믿음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믿음과 사랑은 또 분리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믿어지고 근데 너희가 나 사랑하냐 사실은 믿음이란 것은 말씀은 내용은 사랑이고 그걸 내가 받아든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은 사랑이에요. 근데 내 것으로 야, 믿음은 육으로 생각한다면 소화예요. 소화. 위장. 밥은 사랑이에요. 말씀이 밥이요. 이걸 내가 먹어야지.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위장이 빵꾸나고 설사를 쭉쭉 하고 있는데 강단 아무리 말씀해도 시험 들었대. 뭐 설사 쭉쭉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설사하고 나면 힘 빠져버리죠. 아멘 아멘 내가 책망설교하고 막 회개라기도 아멘 아멘 뺐다고 지네 뺐다고도 잘 씹어먹으면 영양 될 건데 못 먹어 골라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인데 최고 뺐다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최고 아브라함 믿음은요 어떤 믿음인가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에 대해 죽은 것 알고도 뭐 자기 100세가 됐고 사라 90세인데 태가 죽었어요. 여인으로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네 몸에서 날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러면 그 하늘 야 저만한 별이 내 새끼야. 믿으니 그러겠다 눈물 난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한 70, 한 30대한테 그런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아니 내가 나도 나요. 근데 하나님이 100세까지 기다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네 몸이 죽기까지 사라가 90세까지 기다려버렸어. 그래야 이제 기적을 내가 주었다 네가 한 게 아니오 네 힘으로 난 게 아니야. 이게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믿음의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의심치 아니했어요. 아니 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제 이거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칼로 치고 쪼개갖고 불러 태워래. 근데 불러 태워도 다시 살릴 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100점짜리 100점. 와, 칼로 내리 아브라함 야라따라따 그 땅 막아본 거 진짜 모시는 게 진짜 찔러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래버리죠. 그래서 아 됐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사단에게 뺏긴 것을 죄를 아브라함이 빡 회복시켜본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에 쫓겨났거든요. 이 죄 때문에 이 믿음 없어갖고 아브라함 다시 그런 회복을 시켜줘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회복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딱 드림으로 알았다. 나도 독자 예수를 줄게. 이게 땡. 믿음으로 구원하는 길을 아브라함이 딱 개척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제발 믿으세요. 보여줘 믿을게요. 그럼 뭐 보여주면 하늘에 뚱 떠다니는데 보라고 보라 거지 믿으라고 안 보니까 믿으라고 거지. 왜 안 믿냐고요.
말씀을 믿어 그냥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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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믿음의 능력 보세요. 자, 오라 무리로 오라.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오라 말 믿고 무리도 걸어가요. 그거의 능력이라니까. 왜 그렇게 살까? 왜 믿고 구하면 되고 왜 저렇게 살까? 왜 깨져져 살까? 예, 안드레 때문에 그래. 안드레. 빌립과 안드레 관계를 보세요. 자, 이 떡을 이 300데나리 200데나리 안 되겠나이다. 빌립이 다다다 머리가 비상하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방법으로 살 습관화 됐어. 그 습관화. 근데 안드레가 조금 어리숙해. 어리숙해. 아이고 그 물고기 떡덩이 갖다 놔봐야 되겠냐 이놈아 하고 막 빌립은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 빌립 안 써버려요. 안드레를 죽사심에 5천명 오늘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믿음이고 계산하니까 우리는 도저히 건축 못해요. 우리 수술은 안 돼요. 하고 딱 빌립 계산. 항상 교회는 빌립과 안드레 싸움 붙어요. 항상 이게 빌립과 안드레 싸움이 항상 믿습니다. 그 저 무식한 사람 믿습니다. 좋아하네. 생각 좀 해봐. 안 돼. 그 빌립 머리 착착착 IQ가 좋아 보는 사람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백부장이 뭐냐면 체질이 이 군인 체질이란 거죠. 아 그래서 이 직업이 백부장 자기 몸이 항상 명령을 따랐거든요.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대로 습관화된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 그래서요. 신앙에서 가만히 보면 지급은 뭐합니다. 지급 말아. 그랬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깨면 지금 복을 받고 근데 무대보로 아예 전기는 전선줄이 있어야지 물은 수도관이 수도관 없이 어떻게 오라고냐. 수도관 없고 전선줄 만들어. 내가 전류 보내줄게. 무궁무진한 전류 무궁무진한 물은 있다. 네 믿음이 저거 어떻게 하겠니? 이게 믿음 기우기에서 믿음 기우기에서 이제 딱 환란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아이고 죽겠네. 이거 이제 통장 믿을 거 없고 사람 믿을 거 없는 이제 죽게 생겼으면 바둥바둥바둥 약간 이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막 이제 응답하고 그래.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근데 이게 안 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아, 그래서 믿음 처음부터 안 커져요. 믿음이 뭐냐면 영인데 영이 커야 되는데.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어야죠. 이거 안 먹고 믿음 잘할 수가 없죠. 밥 먹고 뭔 힘이다. 안 되죠. 먹어야죠.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영의 호흡, 기도, 영의 양식, 그리고 실제 삶. 그걸 우리가 날마다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믿음의 얘기예요. 전부 믿음의 얘기.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돌고 애초에 무너졌다. 자 요단강 물이 흘러가고 있네. 근데 벗게 메고 그렇게 하래. 근데 여기서 믿음 테스트 오겠네 또. 그럼 물이 계속 흘러와. 아, 홍해 바다는 끊어지고 갔거든요. 그건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애굽에 나오기 때문에 뭐 혼자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점령은 중요한 비밀이야. 아 가나안 땅이 축복이더라고. 네가 싸워 이제. 근데 그 싸우기 위해서 네 행안대로 갚아주는데 네가 요단강 건너가래. 물이 흘러가도. 그리고 가야 돼. 언약궤 메고 제사장에 들어가고 백성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이 전부 믿음 싸움이더라고요. 믿음 싸움인데 여리고성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전부 믿음 싸움을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싸움하냐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믿음 싸움인데 성경의 내용은 믿음의 얘기인데 믿음이 말씀이 4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차원이고 우리 IQ는 3차원이다 말이에요. 계산으로는 안 맞는 얘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구해가지고 응답이 오면 4차원이 오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엘리야가 3년이 그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여기서 이제 구름장 떠올 때까지 7번 기도해요. 7번 완전한 숫자야. 그리고 구름장 오니까 그냥 손바닥 구름장 하나 먹어도 왕한테 빨리 내려가서 빗길에 맡기지 않겠고 와 이거 빨았어요. 진짜 그대로 돼요.
구름장 올 때까지 기도 좀 하시고, 구름장 오면 계속 말을 해. 아브라 아브라함 막 하고 있어. 저는 계속 믿음의 말을 자꾸 해요. 나는 알아. 그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절제를 해. 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믿을까?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약 하나님 하신 다 먹는 건데. 그걸 꽉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 사건이 신약에 많이 나와요. 자, 문둥병자에게 능히 믿느냐? 믿나이다. 항상 그냥 안 고쳐줘. 믿나이다. 응, 믿나이다. 고향 땅에 가니까 안 믿어. 어? 아이고, 저 요셉의 아들인데, 어? 저 형제가 알고 있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소수에게 안수하여 병을 낳을 정도 끝.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셔요. 역사 안 하셔. 할 수도 없어요. 안 해보라. 그게 믿음대로. 그게 빚고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라. 이 삶에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라.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알아요. 성경.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아장아장 걸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바로 안 되거든요. 1500원 넘어진대요. 그 믿음을 하셔봐. 한꺼번에 안 돼.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장, 아장, 아장. 해갖고 그래서 믿음을 딱 시켜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모래사장에 가서 기도에 응답받고 그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그런 가운데서 나를 잘하게, 영을 잘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잘하게 만들고 저는 그 과정을 쭉 하나님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시켰다고 생각해. 첫째는 기도 뭐라고 응답. 응답이 오면 믿고 행동하셔요. 사실 제 얘기를 좀 하는데 자랑을 듣지 마세요. 진짜 여기 96년도요. 완전히 4개월 연체. 그때 이자가 2금 요건 18% 연체 25% 25% 이자가 나간다고 어떻게 안 돼요. 경매죠. 이제 완전히. 이 땅 그대로 전체 다 경매 들어가 버렸어요. 와 아버지 살려주세요. 3일 금식에 응답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 받고 세 가지 와서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매일 저녁 12시 철학에도. 두 번째, 한 달에 한 번 신주집회. 세 번째, 한 명씩 전도. 근데 그 신주집회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나가지고 막 한 달에 100명이 치유되니까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그러면 너 세 가지 해라. 그건 안 해줬거든요. 단지 살려달라고 응답 얻고 세 가지 지혜가 떠오더라고. 믿음으로 신주집회 한 거예요. 막 하나님. 별병 난다고 막 선언해. 그때는요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막 200명 쭉 줄서 모여드니까 할 만했어요. 지금은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럼 내가 받은 것을 행동해야 되거든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루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그 가르쳐주고 네 알아서 오늘도 살아. 오늘도 네가 믿음을 행동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 어떻게 날마다 귀에 속삭속삭 그게 속사속사 해준 것 난 것도 귀신 역사예요. 네 믿음대로 살아. 답은 믿음이요. 무엇이 옳습니까? 내가 여러분 세게 내가 설교했었거든. 그런 받으면 내 것이 된 것이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먹으면 된 것이고 안 먹으면 된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강단에서 와서 아멘 하고 그대로 음식은 먹었으면 소화시켜줘야 되잖아요. 소화되면 칼로리가 되고 믿음도 자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요 운동이 재밌습니다. 알아요? 운동을 즐겨요. 근데 몸이 아픈 사람한테 뛰어라고 하면 죽겠어.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믿음이 안 되는데 큰일을 시키면 그 사람 시험 됩니다. 아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조금 한꺼번에 안 돼. 자라기 조금씩 자라야죠. 자꾸 해봐야 돼요. 믿음이 한순간에 백부장 믿음이 안 와요. 우리도 모세 믿음도 저도 없고 홍해 못 갈라요. 근데 모세는 믿음 홍해 갈라서 모세 없이는 하나님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세 키우느라고 40년 걸리셨어. 그래서 사건 사건을 이성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는 자체가 생명이고 믿음이 관계돼 이 생명이라는 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지식 경험은 3차원으로 살았고
4차원의 영의 차원으로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샀다는 것은 이미 나라의 공중 날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자, 비행기를 떠버리거든요. 자, 비행기 떠서 날면 되는데 신령한 삶이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강하게 와. 독수리는 폭풍이 분 만큼 더 세게 날아버려. 폭풍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고 더 세게 날아면 됐고 풍랑을 이용해버려요. 오히려 잘 됐죠. 근데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날아야 되거든요. 그 자꾸 독수리라는 거예요. 저는 아, 별 어려운 문제, 나 기도 도움 문제. 하나님 더 큰 걸 주려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떠보니까 아예 편해요. 근데 하나님 이러시더라고. 한순간에 그게 계속 훈련시키고 앉았어. 그 훈련에서 생각 깨달은 것을 제가 항상 그놈을 여러분 좀씩 이렇게 이제 나눠준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연계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저래서 됐구나. 반드시 다시 강조지만 응답받아야 됩니다. 꿈 환상 괜찮아요. 음성 들어. 근데 꿈 환상 들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고. 그럼 거기까지 좀 해결고 금식도 해봤냐고. 안 해. 편하게 그거 반복적으로. 아니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좋은 시험 합격할까? 안 되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번 특별기도에 쭉 보면 알아요. 그냥 딱 자리 보면 알거든요. 아, 왔구나. 그래도 얘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글을 자꾸 들으니까 연계지가 그렇구나. 그 한순간 연계가 배워진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날마다 이거 직업이고 여러분은 직장생활 해야 되고 삶을 생활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저는 당연한 거 이거 직업인데 근데 여러분이 더 훌륭한 거지. 믿음을 산 자체가 그걸 이겨내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잘 이기고 견디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고 내 자녀가 복받고 사업이 열리고 일이 길인다. 의인의 역사는 기도가 내 기도가 다 돼. 하나님만 합당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면 금방 뚝딱 안 주신 이유가 자꾸 따듬고 고쳐라 하나하나 한순간에 뚝딱 주면 또 교만하고 까불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 놈이 최고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운동하다 넘어지고 누구요 막 엉덩이 막 몇 번 찧니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고생하고 다 해서 아 그래서 이러네 하고 다시 성경을 또 다 들어가요. 주님 만나서 날마다 하나하나 만나고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해답이 이것만 어떻게 이것을 요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 것인가 같이 예를 써야 돼요. 실험해야 돼. 그러면 내가 발전한 거예요. 날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믿음이 문제네요. 믿음이 문제네요. 믿음이 현찰이라니까요. 현찰 많으면 빌딩 사버려요. 근데 천억짜리 갖고 백억짜리 갖고 안 준다니까요. 큰 문제 가지고 어떻게 그 정도 기도 갖고 어떻게 아니죠. 그만한 문제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해라.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내가 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의 사람 된다는 거 아십니까? 결론은 내가 새끼 항상 그래. 내가 새끼 밥 먹고 가. 그동안 네 영이 자랐고 사명 감당했고 내 영혼만 푹 빠져나가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 만났으니까 큰 믿음 가지고 복된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세요.